자,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두 번째 시험 비행 발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제 18초, 17초, 16초. 이 아주 역사적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예, 드디어 스타쉽이 발사됐습니다. 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야,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멋지게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스타베이스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거대 로켓이죠. 지금 하늘을 향해서 굉장히 힘차게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습니다. 이 스타쉽이 이번이 두 번째 시험 발사 비행 테스트가 되겠는데요. 이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이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온 우주선이죠.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랩터 엔진이 모두 가동되고 있고요. 1차 때와는 다르게 랩터 엔진이 고장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랩터 엔진 3개에서 4개가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작동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두 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랩터 엔진들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작동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스타쉽은 부스터인 슈퍼 헤비 로켓과 그리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이 스타쉽 우주선 두 개의 완전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대기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랩터 엔진이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이 스타쉽의 길이는 이 50m고요. 직경은 9m 정도 돼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우주선입니다. 랩터 엔진이 계속해서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핫 스테이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스페이스X는 150톤 가까이 되는 이 스타쉽 두 번째 시험 비행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이 거대한 스타쉽의 모습에 비교해 보면 이 팔콘 1, 지금 스테이징 분리가 됐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 핫 스테이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이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지구 궤도로 날아가게끔 하는 이 핫스테이징이라는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동체를 뒤집어서, 그렇죠. 네. 슈퍼 헤비 부스터. 추진체는 지금 폭발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스타쉽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타쉽은 계속해서 이 핫스테이징에서 폭발을 하지 않고 지금 지구 대기권 속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We knew that there was a chance that the booster would not survive, but we're going to take that data and figure out how we can make the booster better for the next 이제 hot stage. 부스터는 다시 지구로 재착륙해서 재사용을 이제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스케줄대로는 되지 않았고, 이 핫스테이징 과정에서 이제 분리되고 나서 이제 폭발하게 되었죠. 현재까지는 아주 괜찮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쉽 우주선이 지구 궤도로 가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오늘 시험 비행은 성공하게 됩니다.
will be the shutdown of those engines, or SECO, second engine cutoff, which if you follow our Falcon 9 launches, familiar terminology there. So far today has been incredibly successful even with 현재까지는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첫 번째 스테이지와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분리될 때는 엔진이 이제 셧다운 됐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핫스테이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엔진을 끄지 않고 그대로 이제 분리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핫스테이징이라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지금은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We wanted it to survive hot staging, which, as you can see there by that little dot on your screen, it did. 현재 핫 스테이징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 successful startup of that of those engines demonstrating controlled ascent, which is what it's doing right now. Calls that we are still on a nominal trajectory here and seeing nominal pressures means that we have a really good shot of hitting our target orbit. Yeah. 스타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쉽이 이 핫스테이징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지구 대기권에 진입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 스타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핫스테이징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지구 궤도로 향하는 모습을 이제 보셨는데요. 네, 아주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플라이트과는 다르게 이 핫스테이징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랩터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를 이제 분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쉽게도 이 지구 궤도에 진입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거기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다음 시험 비행 때는 그 부분까지 꼭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를 향한 일론 머스크의 도전 스타쉽이 발사 8분 만에 이 폭발을 하게 됐는데 이 축하한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온 우주선입니다. 길이는 50m이고요. 직경은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우주선을 싣고 발사되는 역대 최대 로켓 슈퍼 헤비와 합체하면은 이 발사체의 총 길이는 120m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초대형 로켓입니다. 이번이 스페이스X 첫 시험 발사 후에 7개월 만에 재시도였는데요. 아쉽게도 발사 8분 만에 스스로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발전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월의 첫 시도보다는 두 배 가까운 시간을 비행하면서 계획보다 빨리 분리되었고요. 성공에 가까운 실패라는 이 아주 새로운 평가를 받으면서 일론 머스크는 축하한다는 트윗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사의 국장은 여기에다가 다시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타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잘 아시듯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이번이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이었는데요. 이 8분 만에 폭발하면서 실패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비행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환호했고요. 테슬라 주주들 역시 응원하면서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11월 18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전 7시 3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고요. 스타쉽은 전체 2단 로켓의 아래 부분인 발사체 슈퍼 헤비에서 분리에 성공했지만 발사 우주궤도 진입을 시도하다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자동비행 종결 시스템을 발동해서 스타쉽을 폭발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쉽이 경로를 벗어나서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원래 스타쉽은 궤도에 진입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1시간 반 만에 하와이 카우아이 해변 인근 태평양에 낙하하는 것을 목표로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체 분리 후에 성공적인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신기술인 핫스테이징을 활용한 단 분리에 성공하는 등 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과정이죠. 핫스테이징입니다. 이 단이 랩트 엔진이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동체가 이제 분리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핫스테이징은 1단 로켓과 2단 우주선을 분리하기 전에 2단의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핫스테이징 기술을 통해서 동체를 분리하게 되면은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지구 궤도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사 과정에서 핫스테이징 신기술을 활용한 발사체 분리가 시험 비행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케이트 타이스 스페이스X 품질 공학 매니저는 계획보다 빠르게 슈퍼 헤비 부스터와 우주선이 분리되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이스X 수석 통합 엔지니어인 존 인스프러커는 이날 시험 비행을 생중계하면서 발사체 분리 성공을 가리켜서 아주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빌 넬슨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국장은 이날 자신의 X 플랫폼에서 우주 비행은 할 수 있다는 자세와 굉장한 혁신을 요구하는 어려운 모험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험 비행은 배움의 기회였다. 다시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사와 스페이스X는 인간을 달과 화성 그 너머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달로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2020년에 미국이 주도한 국제 우주협력 프로젝트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프로젝트명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계획과 목표는 아주 뚜렷한데요. 2025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요. 2028년까지 달에 거주가 가능한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우주 프로젝트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달을 거점으로 해서 화성 등 심우주, 즉 중력이나 자기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우주 공간으로서의 탐험도 장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는 2020년에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탈리아 등 8개국에 모여서 창설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에 이 프로젝트에 가입했는데요. 여기에 브라질과 이스라엘, 프랑스, 바레인, 뉴질랜드, 멕시코,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동참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가입국은 20개국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션 2는 2024년에 유인 우주선이 달 궤도에 진입하고요. 우주 왕복선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예정된 미션 3는 우주 비행사가 달에 착륙해서 자원 채굴 가능성을 탐사하고요. 다시 지구에 귀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션 3에는 지금까지 100인 만에 달에 착륙했던 전례를 깨고 여성과 유색 인종이 우주 비행사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장 관제사들 뒤에서 스타쉽의 발사 장면을 직접 지켜봤는데요. 이 발사 후에 X 플랫폼 계정에서 스페이스X 팀 축하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정말 감동적이죠? 이런 부분이 정말 스타트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진면목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전 정신으로 많은 프로젝트와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 시험 발사는 지난 4월 20일 첫 발사 실패 이후에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지난 4월 첫 시도보다는 두 배가량 긴 시간을 비행했고요. 이 스타쉽 이륙 후에 하나의 슈퍼 헤비 로켓과 분리되지 못하고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던 이전 테스트와는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을 비행하고 그리고 핫스테이징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발사대 역시 당시에는 크게 이제 파손되었고요. 콘크리트 파편이 멀리 튀어나가면서 인근 주립공원 부지에 이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 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도전 속에서 테슬라라는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기도 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타쉽을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혁신 기업이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쉽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테슬라 주주들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스타쉽 두 번째 발사 테스트를 바라보면서 응원을 하기도 했죠. 앞으로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성공이 테슬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